지난 2일 국회 246호실에서 있었던 조국 간담회는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.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 위반한 것이 맞다는 예결위원회 참석한 유인태 사무총장의 증언으로도 이어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국회 회의장을 빌린 뒤 30분간의 의총 후에 조국에게 기자 간담회를 다음 날 새벽까지 개최케 했는데 이는 엄연한 청탁금지법, 즉 김영란법의 위반입니다.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최고의 법 미꾸라지로 모든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의 전격 기용되는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.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,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다 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